각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있는 6.13 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 오늘은 조양희 보령시장 후보를 이신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당연히 해야죠. 예, 먼저 공천 과정에서 다소 네.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바른미래당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를 극복하고 보령시장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게 된 것은 선거 운동 기간뿐이 아니고 제가 보령에서 60년 이렇게 넘게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특히 이 근래 와서 더 아우성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또 상인은 상인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의 전 시를 이끌었던 시정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나 또 시를 이끌겠다고 나온 후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지켜봐서는 안 될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걸핏하면 기업 유치, 명품 해양 글로벌 관광도시는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하는데 또 소득에 연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꾸고 또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보수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움만 하고 국민이나 시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타파해보고자 제가 보령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하는 시정, 가치 있는 보령,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정을 펼치고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관심이 엄청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새로운 인물이 네. 보수 성향이 짙은 이 보령시장의 네. 어떤 그 견고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유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보령에서 태어나서 보령을 누구보다도 60년간 살면서 누구보다도 더 애정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령이 지금 현재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제가 농협을 20여 년간 농협을 운영을 해왔고 또 농협 조합장으로서 통합도 이뤄내왔고 또 7천여 조합원과 5천억이 넘는 그런 자산을 운영해 본 경영인이고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령 경제를 살린 후보는 조양의가 적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더라도 미국 경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분은 미국의 그 CEO면서 경영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조양의 후보가 보령 경제를 살릴 경제시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강점이 있고 또 충분히 보령을 경제를 살려서 따뜻한 보령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보령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방안 또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령시는 첫째로 소통이 안 된 불통의 구조로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에 화상경마장 유치라든지 또 공직이 지금 현재 부정 마인드 안 돼 또는 이런 부분이 팽배해 있어서 특히 인허가나 이런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을
타파에 의해서 보령 씨가 오케이 행정을 선도하는 긍정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것이 최우선이고요. 둘째로는 뭐 기업 위치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히 먹고 사는 문제 또 시민의 실생활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바뀌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보령 씨가 현재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분진이나 미세먼지 문제 또 대형 가축 축사 신축 문제 태양광 설치 문제 또 쓰레기 매립장이나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등 이 사후관리 문제 이런 부분이 산적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선 시급히 제도나 방법을 개선을 하지 않고는 보령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급히 먼저 해결을 해나가야지 않나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민 시청자와 보령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보령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CMB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보령은 변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묵은 정치 탈 벗어나야 됩니다. 조양의 이 시장 후보가 경제시장이 돼서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는 시장으로서 보령을 따뜻한 보령으로 만들어 시민의 안녕,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조양의 후보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